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퍼 속독속해 13-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더 아이디어가 실제 주어져. 자, 자 생각인데 저번 스컵 헤어 트랜스플란트까지 저는 두피 머리털 이식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오역 안 하고. 자, 스커프가 두피고 헤어가 털이죠. 자, 털을 트랜스플랜트는 트랜스가 바꾸는데 플랜스 원래 바꿔서 심다 뜻이죠. 그래서 두피에 머리털을 이식하는 생각은 자 데이츠백에 자 지금 단수 주어 썼어요. 그래서 단수 데이츠백 거슬러 올라간다. 자 투 어디로예요? 자 엔리스트는 삽입절이죠. 적어도 자 미들에이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중세시대 시간의 부사 왼으로 잡았습니다. 자 뒤에는 완벽한 문장. 자 the writer 작가죠. 자 그 다음 동격이에요. 자 프란시스코 뭐라 프랜코이스 라벨라시라가 자 predicted 했어요. 예측 했는데 자 대첩 속사고요. 자 헤어 트랜스플란트는 모발 이식 이라고 갈게요. 자 우드 뒤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은 비 아마도 동사원형 될 것이라고 원데이는 삽입절이죠. 언젠가 하루 될 것이라고 a remedy 치료가 될 것인데 for baldness예요. 자 for 뒤에 명사 써서 ness 명사입니다. baldness는 대머리 슬프네요 이거 하면서도 조금 자 in 1822년도에 끊어주시고 prominent는 저명한 유명한이죠. 김영환 누구예요? 저명한 자 덜먼 독일의 외과 의사 셀전 자 네임드 존 프레디리치 데 에페테르 아 모르겠어요. 자 얘가 불리는 자 셀전이 외과 의사가 시도했어요. 자 목적으로 트랜스플랜팅 하는 것을 목적어 동명사 자 하면은 이식하는 것을 자 몇몇의 헤어에 폴리클스 이게 모낭 머리 뽑으면 뒤에 허연 거 있죠 아마 이럴 거예요 모낭을 자 from his scalp 그의 두피로부터 자 into 어디로 his arms 어휴, 팔에다 붙였어요 팔에다가 자 after poking 포크는 우리가 찌르다 뜻이요 포킹어로는 구멍 뚫다 구멍을 뚫은 후에 after 전치사 뒤에 명사 자 어디에 in his skin 그의 피부에 with a needle 바늘과 함께 자, 이 의사는 inserted, insert coin 하죠 우리 넣었다 아, 6개의 털을 자, while 여기서는 반면의 뜻일 거예요 아마 자, 4개가 말하는 것은 4개의 털은 did not take hold, take hold는 자리 잡다 자, 자리 잡지 못했던 반면 자, 6개 중에 2개는 of the hair가 아, 여기서는 two of the hair follicles까지 가네요. 자, 두 개의 머리에 모낭들이 자, did에서는 강조용법이죠.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survive도 해도 되지만 강조용법으로 썼습니다. 자, 강조용법으로 정말로 생존했고 grow 성장했어. 자, 더 아이디어가 또 주어져 아이디어인데 of hair transportation까지 자 하면은 머리에 머리털에 이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 did not catch on. 자, catch on은 여기서 뭐냐면은 눈에 띄다. 뭐 유행하다 뜻이죠. 눈에 띄지 않았는데 at that time 그 시절에. 자, however 그러나 끊어주시고 여기서 자, surgical instrument 수술적인 보통 외과 수술이죠. 외과 수술적인 장비들이 자, were not yet 삽입절이고요. were not sophisticated PP로 썼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뜻이지만 의역하면은 정교하게 되지 않았다. 자, 이 외과적인 수술 장비들이 정교하게 되지 않았는데 자 enough 충분히 자, to allow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의 enough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수식의 용법이에요. 형용사 수식해주는 실제 용법은 부사 용법입니다. to 부정사 자 뭐 정도의 부사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냥 형용사 수식이요. 충분히 허락해줄 만큼 누가 A인 의사들이 allow A to be 자, to carry out 수행. 자, 수행할 만큼 충분히 도구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자, search procedure를 그러한 절차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끝까지 깔끔하게 두피 이식 수술 절차. 자, 두피 이식의 수술 절차들을 처리할 만큼 장비가 좋지 않았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심죠. 많이 심지만 예전에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근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발이식의 역사.